주가가 오늘부터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어제 아침에 내가 말씀을 드려놨고, 오늘은 저점 매수입니다. 저점 매수. 일단 뭐그 대형주들이 다 빠지는데, 그렇다고 저점 매수라는 게그 장시장 하면 대형주 같은 게 2%에서 한6% 정도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당일날 바로 먹튀를 하든지, 아니면 홀딩을 하실 분들은 오늘 살때 물량의 10%에서 15%만 담고, 물리면 먹튀를 안한 사람, 예를 들어서 장 시작해 가지고 틀림없이 개판악이 나올 텐데, 급락을 하고 나올 텐데, 급락이 나오면 먹고 반등하는 2, 3% 수익 내고 나오라는 뜻이고, 들고 홀딩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홀딩을 할 분들은 물량의 한15% 전후만 매수를 1차 매수하는 구간이지, 기술적으로 그 되돌림 상승 구간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구간에서 지수 이 구간에서 이렇게 먹고, 이 구간에서 시작하면 먹고 나온다는 부분입니다. 먹고 나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심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많이 밀릴 거거든요. 많이 밀리고 시작하면 기술적으로 먹고 나오기를 바라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321이 깨지거나 이 언저리에서는 콜입니다. 콜. 321 언저리에서는 이 언저리에서는 콜입니다. 상승 구간이거든. 상승 구간이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수를 해서 그 단기성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을 지켜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존재체 주식들은 굳이 뭐 지수 관련된 종목이 아니고 잡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다지 움직임의 변화가 크게 없을 겁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 초대형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초대형주들 중에서도 따지고 보면은 안 빠졌던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밀릴 것이고, 먼저 선반영했던 것들은 그다지 크게 많이 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반영이 뭐고 후반영이 뭐고 뭐 대형주가 뭐고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한 구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대형주도 카카오하고 뭐 네이버는 많이 밀릴 것이냐, NC셀트리온,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릴 것이냐, 이런 종목들은 안 밀린다고 봐요. 물론 밀리겠죠. 밀리더라도 얘들은 선반영이 많이 눌러졌기 때문에 굳이 밀려더라도 그 매수의 절호의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주가를 천천히 담는 자리라고 보시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도 NC소프트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거는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겁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겁을 먹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은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 빠질까 다 빠지기 때문에 지수 급락이 나오더라도 남들은 어디야? 잠깐만요.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급락이 이만큼 나온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급락이 나와봤자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차이하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천천히 담는 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단타 써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어제도 올려드렸고 그저께도 올려드렸고, 주식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던져주는 종목들만 잘 찾아도, 그 어제도 TCCT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껏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얼마나 잘 맞고 잘 따라오면은 그 수익을 낼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느낄 겁니다. 저렇게 투자하는 사람들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주식에 대한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TCCT 아이가 맞는데. 얘는 오늘 뭐 빠지게 되면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매수를 주고 담는 종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디시스들은 저는 이 자리에서 초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수익이 여기까지는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가 던져드렸고, 추가 상승은 제가 뭐이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추가 리가 한번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타성으로 그 들고 가야지. 우리 개미들은 항상 여기에 물리잖아요. 여기 또는 여기에 물리잖아요. 그리고 10년씩 5년에서 10년씩 물려거나 쪽밥이 되고, 주식하면 안 된다, 아무나 주식하면 안 된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상 보시면 이런 종목 절대 안 합니다. 왜?
계속 에코프로비엠하고 LNF하고 이런 종목들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다음 파워로직스 이런 것들도 이런 종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왜한번더 파동이 있는지 왜 이런 파동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 파동 그 파워로직스는 그 2차전지 전도체 2차전지는 그 마탱이가 갔습니다.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초전도체는 아직 맛이 안 갔습니다. 한번더 파동이 이 파동이 한번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월봉적으로 주봉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러면 또 한번 저는 이제 버리라고 그랬죠.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아직 초전도체는 이런 자리가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들고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봐라. 이걸 손실이 나면 제가 던지는 영상 다른 종목으로 투자해서 n분의 1 투자해서 수익이 50에서 100만 원 날라간 거그 더불어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얹어드렸으니까 활용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금일 선물 331 언저리, 이 언저리 332 좋습니다. 종가가 어저께 332에서 시작했는데 이 언저리에서 시작하면 상승 콜이라 그랬습니다. 콜. 대형주 삼성전자 2% 이상 빠지거나 하이닉스 6% 이상 빠지면은 대형주들 보통 삼성전자는 2%입니다. 2% 이상. 삼성전자는 2% 이상. 또 다른 대형주들은 5% 전후 하락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해서 단기성 한3% 정도만 묶고 나오고 이걸 이제 먹튀가 안 되는 분들은 자산에 한 15%만 담아가지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빠지면 추매를 하시면 돼요.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지 주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런 내용도 모르고 계속 어중이 떠중이처럼 주식을 하면 매일 손실만 납니다. 희망찬 추석을 위해서 제 영상을 정말 잘 지켜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잘 참고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개미 대장 이태영이었습니다.